외로움이나 그리고 자존감의 부족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분명한 상태 중에 하나 있는 거죠. 근데 어떤 상태? 완화될 수 있는 상태죠. 뭐하고서? 삶으로서. 동물친구.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반려동물과 삶으로서죠. 너는 결코 혼자 아니죠. 개와. 네. 개와 뭐와 함께? 개와 고양이와 함께 있어서 혼자 아닌 거죠.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가져오는데 너에게 뭘 가져와? 접촉을 가져오는 거죠. 뭐하래? 다른 사람들과의. 그리고 이 감옥적어 그것을 네. 원래 무한하기인데 훨씬 더 쉽게 해주죠. 이게 진입목적어죠. 무한한 걸 쉽게 만들어. 대화를 시작하는 걸 쉽게 만들죠. 누가? 낯선 사람과. 자. 지역의 고양이 주인들은 종종 알게 되는데 서로서로를 또한 알게 되죠. 왜냐하면 그것이 흔하기 때문이죠. 무한하기 때문에. 고양이가 무한한 견해? 돌아다니는 게 흔하기 때문이죠. 그것을 이웃의 정원과 그리고 집에. 또 뭐라고 하냐면 이웃들이 뭐 하는 게 흔해? 네, 이퀄티 이렇게 이런 거지? 교환하는 게 흔한 거기 때문이죠. 뭐를? 고양이를 돌보는 의무를 교환하는 게 이들에 대해서 교환하기가 더 흔하기 때문이죠. 뭐 동안에? 휴가기간 동안에. 그래서 돌아가면서 봐주라 그러지? 맞아? 아, having the responsible pet 주어서 고양이에 대해서 뭘 갖는 거? 책임을 갖는 거. 애완동물에서 책임을 갖는 것이 그것이 증가시킬 수 있는데 너의 어떤 센스, 의미, 어떤 의미? 너 자신의 가치의 의미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중요성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거죠. 동물을 돌보는 것이 상기시키는데 너에게 뭘 상기시켜? 대결을 상기시키죠. 뭘 상기시켜? 하와이버는 뭔가 일지라도지? 아무리 뭘지라도 네가 뭐하게 느낄지라도 로 낮게 느낄지라도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느낄지라도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죠. 네? 네가 유혹되어질 때 근데 무한으로 유혹되어질 때 침대에 머물도록 유혹되어질 때 그리고 뭐하도록 커버를 너의 머리 위로 당기도록 그러니까 더 자는 거 얘기하는 건가? 머리 위로 당기도록 유혹되어질 때 너는 뭐 해야 돼? 일어나서 내 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개를 산책시켜야 하는 거죠. 네. 그 매일매일 루틴, 이런 생명체와의 루틴, 근데 뭐야, 널 필요로 하는 생명체와의 그 일상 일정이, 그것이 뭐야, 매우, 뭐 할 수 있다? 위로가. 위로되고 완화시키는 걸 수 있다. 맞아요.